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바닷가 근처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바로 짜잔, 생닭을 하나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 생닭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바로 트랩인데, 이 해변가 근처에 트랩을 설치하면은 또 신비한 생물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친구에 대한 이 비밀, 이 불가사의한 이 비밀을 파헤치지 못한 그 신비한 생물인데, 그런 생물이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선 생닭 트랩을 하러 갈 건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파브르 2세입니다. 아, 우리 파브르 님이랑 오늘 포항에 있는 해변가에 왔습니다. 이 근방에 좀 생물이 좀 다양하게 많다면서요. 여기 다양한 생물들이 많아요. 여기 도 있고, 그리고 장어도 있어요. 장어, 참깨도 나오고.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아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삐처리 했어요. 자 이제 가봅니다. 이 해변 도로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게 있어요. 일단 이 통을 묻어서 생닭을 넣고 조금 기다리면은 애들이 냄새를 맡고 스물스물 오거든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희 해변가 근처의 모래사장입니다. 자 이런 곳에 진짜 아무런 생물이 없을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은 많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보셨을 만한 그런 생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게 차 다니니까 이런 구석탱이 또 이렇게 생물들은 보통 이렇게 어떤 벽이 있으면 이 벽을 타면 하면서 이게 걸어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아마 이 생닭을 하나 묻으면 어떨까 싶어요. 또 심지어 또 뭐 잘 파질 것 같아요. 모래사장이라. 예,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포인트 너무 좋다. 자, 여기를 팔게요, 그냥. 어우 촉촉합니다. 이 해변가에 예전에 고등어를 넣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때 당시에는 개찌면이라고 하고 해변가에 사는 이제 등각류 있거든요. 굉장히 귀여워요 그 친구도. 여기 사진 띄워드리면 눈이 이렇게 이쁜 아이인데 그 친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포항이거든요. 그때 서해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분위기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파자. 오케이 좋아요. 사실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거 하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잡아요? 이러면 아하 이러고 약간 이해는 안 가시는데 그냥 궁금증 해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지금 여기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가기 딱 좋게끔 흙 높이를 맞춰주고요. 근데 이게 짧으면은 두세 시간이면 끝나고 길면은 하루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오케이 높낮이 딱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놔야 돼요. 얘네 당겨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자 이 생닭을 여기다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진짜 생닭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얼마큼 될진 모르겠어요. 자 올라오기 좋게 딱 잘 해줍니다 여러분. 자 파브로님도 설치하신대요. 아, 예상대로 이쪽으로 오다가 그러니까요. 아침 들어가게끔. 그러네.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포인트 좋네요. 어 그렇겠죠. 좋아 보여요 여기. 이거도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거기 그거네요. 피트볼. 아 맞아요. 딱정벌이 잡는 약간 그 원리대로 깊은 통을 준비하셨어요. 사실 넓고 깊고 뭐 다 상관없어요. 못 빠져나오니까 어차피. 그리고 미끼도 아. 미끼 안 넣으세요? 아 이따가 넣을 거예요. 아. 미끼도 아주 독특한 걸 준비했습니다. 자. 마무리는 손으로.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게 모래라서 잘 파진다. 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미끼 없어도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지나가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북이 사료예요. 물거북이 사료. 아예 물거북이 사료. 예, 아무래도 이걸로도 들어가 싶을 만한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트위 오케이. 이거 무슨 노린지인지 모르겠는데 노린지 작은 게 많네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그 친구의 주된 먹이가 여기 있네. 모래거절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해변가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딱정벌레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생태도 참 독특하죠. 자 여러분 이제 트랩도 설치했겠다. 돌아다니면서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어. 와 여러분들 여기 모래거절이 진짜 많아요. 와 이러니까 그 친구가 이게 많다고 또 유명한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여기 바닥에 있는 거 다 그거네. 오 설마. 오 잠깐만 잠깐만. 와 아 깜짝이야. 그 친구인 줄 알았어. 오야야야 아, 찌개벌레야. 와 나는 찾은 줄 알았습니다. 이 해변가 근처에 사는 찌개벌레인데 이름은 제 기억은 안 나네요. 찌개벌레가 머리를 저렇게 하고 있냐 꼬리를.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기 야옹이가 제 거를 좀 노리려고 가까이 왔다가 지금 도망가긴 했거든요. 배고프니까 뭐 주고 싶긴 한데 또 저는 컨텐츠 해야 되니까 주기도 싫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야 오늘은 안 돼! 안 돼 결정했어 오늘은 안 돼! 줄 생각 없어 돌아가 돌아가! 아 진짜 고양이 때문에 저 집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고양이 먹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오 여기 돌 있다. 돌 너무 큰데 이거는? 이거 들치면은 뭐 있을 것 같은데? 으악! 아, 오 여기 아이고 생식개미들 엄청 많네. 번식기여가지고 많네요. 이거 맛있어요. 하얀 거요. 자 여러분들 다시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고양이가 아까 있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한 3시간? 오 야 와 야 있다. 야 근데 와 치킨 아이 뭐야 닭 어디 갔어? 닭이 없어졌어. 와 여러분 잡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야 지금 개미들이 엄청 몰려들었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진짜 나왔습니다. 와 바로 큰 주렁막 먼지벌레인데 사이즈 좋네요.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정말 독특하죠 얘네가 생김새가. 예,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마 빠졌을 거예요. 쪼르롱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오 이거 뭐야?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상한 벌레랑 개미 그리고 도둑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야 한 마리 두 마리 잡혔네. 야 심지어 뭐 다른 개미도 사냥했네. 오, 예, 아, 이 한 마리 더 있었구만. 나이스. 자 여러분들 지금 딱 목표된 종이 지금 3마리씩이나 잡혔습니다. 아까 그 수상한 고양이가 비록 들고 갔지만 야 오늘 목표종을 잡았어요. 화불언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근데 닭 사라졌어요. 아니? 진짜 가져갔네. 와 자리 비운 사이에 아 설마 그 고양이가 물고 왔어요 아까? 네. 와. 근데 3마리 나왔어요. 와 일단 3마리 나왔네요. 와 크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 커죠? 와 올려봐도 돼요? 아 그렇게 말고 와 큰 조롱방 먼지벌레 와 크기가 진짜 크죠?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와 오 뭐야 저거 도둑개도 나왔네요? 네, 도둑개도 한 마리 나왔어요. 아 근데 여기 충분히 나올만해요 조건 자체가. 얘들도 닭고기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뽑아가서 저기 가져가서 관찰 좀 하시죠. 자 이거 좀 근데 개미 좀 버리고 가시죠. 여기 통 준비했습니다. 어 좋아요. 어? 그래도 세 마리가 나왔네요. 아 그리고 이따가 제 트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고양이 진짜 가져갔네. 자 그리고 이제 파브르님이 설치한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정면을 따라서 여기 있다. 아 과연 오 보이게 보인다. 우와 있어요? 엄청 오 있네. 엄청 많이 잡히진 않고 이야. 두 마리가 근데 하나가 다른데? 이야 뭐가 우와. 있어요? 아 쏟아 여기 볼까요? 쏟아보면 되겠네요. 자, 이 사료는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오, 야, 뭐야. 홍단 나왔네? 오, 뭐야, 홍단이 여기 나오는구나. 이야. 와, 근데 색이 좀 어둡네요. 홍단 딱정벌레하고 호황 홍단? 예, 큰 조롱박 먼지벌레가 나왔습니다. 와. 여기 모래거절이 나왔어요. 오, 모래거절이랑 개미들은 엄청 많이 잡았어요. 와, 이거 사료 생각보다 이거 효력이 있네. 근데 이게 사료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 네. 우와 그거 맨손으로 만져요? 네 저는 만져요. 맨손으로 우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색깔이 홍단 딱정벌레라고 해서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야 근데 얘네가 좀 냄새가 좀 나고 얘 암컷이네. 좋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나왔다.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 벌써 4마리가 채집이 되었습니다. 3마리 1마리 나왔네. 그래도 닭이 그나마 좀 효력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생닭은 3마리가 나왔네요. 확실히 생닭이 좋아. 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해봐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육식곤충이라 네. 그 터키는 이게 되게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유, 저보다 약합니다. 해보세요. 파브르니 영상 보면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 아, 물려봐. 오, 과연 물까요? 안 뚫린다. 오 진짜 안 뚫린다. 갑춤같이 안 뚫려요. 와 근데 턱 살벌하죠. 와 이거 진짜 물려서 이거 다 그대로 박히면 장난 아니겠다. 근데 얘네 얘보다 더 커지지 않아요? 그렇죠. 정부루님이 예전에 섬에서 찾았던 게 제가 얘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커요. 이거보다 훨씬 커요. 자 이 친구들은 가져가서 소중히 사육을 합시다. 담을게요. 야, 근데 진짜 많다. 주시는데. 그리고 아까 줍줍이로 잡은 애들도 있었거든요. 걔네들도 함께 가져갈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트랩으로 잡은 건 사실 네 마리인데 저희가 줍줍이로 잡은 게 생각보다 더 많았네요. 아까 이게 훨씬 많아요. 아까부터 잡던 애들인데 모아두니까 진짜 많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볼만하네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양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방생 좀 해주고 좀 몇 마리만 가져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근데 얘네가 되게 똑똑하게도 그 암수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약간 그 니기디우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무리님께서 풀어주시죠. 다 가. 좀 가져가야 되죠? 그럴까요? 몇 마리만? 제일 큰 거? 오케이, 큰 애들만 친구. 데려가고 이 친구 데려가도록 할게요. 너 조그만 애 가고 잘 가라. 다 작은데? 얘 크다. 자, 우선은 몇 마리만 챙겨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잡아서 복귀를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 몇 마리 들어갔지? 하여튼 잡은 거 최대한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게 가져온 이유는 리뷰도 해드리고 교육용으로 아마 충갈농장이라는 곳에 갈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야, 짱입니다. 이 큰 조롱박 먼지벌레가 진짜 귀한 건데 와, 이렇게 또 많이 잡은 것도 생전 처음입니다. 근데 더욱 아쉬운 거는 한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 몇 마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길가에서 잡은 게 훨씬 더 많은데 생닭을 고양이가 안 가져갔더라면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 그 아쉬움이 너무 남더라고요. 오, 얘가 그나마 좀 큰데 이 큰 조롱박 먼지벌레는 이 먼지벌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한 3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큰 조롱박 먼지벌레 는 4.5cm 이상까지도 커지는,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 그런 종입니다. 물론 4cm 이상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낮에는 잠을 자고 야간에 활동하는 야행성인데 얘네들도 보면은 신생충이랑 조금 단연생 살아서 광택이 없고 기수가 많은 한 2년생까지 사는 걸로 제가 봤을 땐 추측이 되고요. 이 친구들은 육식성입니다. 그리고 번식이 안 되는데 애벌레가 성장을 해서 성충이 되는 거를 보기 힘든 그런 종인데요. 해안가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에 해변가 근처에서 발견을 하면 한 번씩 관찰도 해보고 키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짜잔! 슈퍼미럼인데요. 슈퍼미럼을 잘라서 한번 줘볼게요. 자, 지금 절단한 거를 여기 넣었는데 한번 먹는지 볼게요. 바로 보는 거 보이죠? 바로 먹는다. 육식은 육식입니다. 실제로 닭고기도 이렇게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거기서 나오는 뭐 액체라든지 단백질을 섭취를 잘 할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뭐 징그러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는데. 자, 지금 난리 났죠? 한 마리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먹성이 좋아요. 그래서 해변가에 이렇게 육류를 두면은 실제로 얘네가 이것 때문에 냄새를 맡고 와서 막 사냥하고 먹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느라 재미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얘네는 좀 작은 사이즈거든요. 얘네 말고도 가는 조롱박 먼지벌레라고 또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더 볼 건 없는데. 야, 둘, 넷, 여섯. 야, 너네 일로 와봐. 잠깐만. 옳지. 하면 8마리. 와, 끝까지 안 넣네. 많이 먹어라 얘들아. 달걀합니다. 와, 얘네 달려드는 거 봐. 미쳤어. 그냥 막 달려드네. 흥분해서 막 두 마리씩 붙어가지고 아직도 물고 다니네. 슈퍼미럼 냄새 맡고 야, 흥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연에서는 땅에 굴을 파고 밤에만 나오는데 실제로 곤충 젤리도 잘 먹기 때문에 채집해서 키우실 분들은 잘 키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씩 들어가. 한 마리씩. 옳지. 아이고 결국 난리 났네. 옳지. 아이고, 이쁘다.